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지구라는 터미널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은하계를 다른 몸을 바꿔서 또 태어나게 되겠죠.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잠깐 터미널에 앉아서 비행기 기다리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의 얼굴이 어디로 간다는 패스포드야. 죽으면 자기 재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부 넌센스야. 알겠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놨고 죽는 사람이 억울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 눈 감았다가 눈 뜨면 바로 또 그 집안에 후손으로 와가지고 그 재산 몽땅 다 가져.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그걸 누리게 돼 있어. 자기가 뿌린 거는 자기가 영원히 그걸 쓰게 된다는 거. 내가 내 자식한테 잘해준 게 있으면 영원히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누리게 되는 거야. 이 지구는 뭐 하는 데죠? 보충하는 데, 보충돼야. 잠깐 터미널에 앉아서 비행기 기다리는 거와 똑같아. 반드시 지구 정거장에 우리는 터미널에 와 있는 거야. 근데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는데 짐을 잊어버려. 보따리를 잊어버렸어요. 여행객이. 그게 돈 잊어버린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지구라는 터미널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은하계를 다른 몸을 바꿔서 또 태어나게 되겠죠.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터미널에 있는 게 현재야. 잠시 이 몸을, 이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패스포드야. 맞죠? 여러분의 얼굴이 어디로 간다는 패스포드야. 여러분 이근이 딸 둘이 있죠. 이근이 아들 있죠. 이렇게 얼굴 패스포드 한번 싹 보세요. 상당히 관상적으로 부자상들이야. 그게 패스포드야. 그 집안에 왜 태어났을까? 걔들이. 근데 걔들이 왜 부자의 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앞으로 그 후손들이 결혼해가 애를 낳는다면 거기에 이근이가 태어나게 돼 있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그걸 누리게 돼 있어. 맞아, 맞아요. 지금 홍나희 여사가 낳은 딸 둘은 이병철 회장의 재산을 물려줬던 조상들이야. 맞아, 맞아요. 자기가 뿌린 거는 자기가 영원히 그걸 쓰게 된다는 거. 내가 내 자식한테 잘해준 게 있으면 영원히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누리게 되는 거야. 아들 공부를 열심히 시켰다. 내가 못 먹고. 그럼 반드시 그걸 다음에 돌아와서 그 아들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게 돼. 아,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이 터미널에서 잠시 있다 보면 우리는 어디론가 가. 가겠죠? 맞죠? 그래서 이재용 씨의 얼굴을 보면은 재벌 아들로 올 수 있는 패스포드가 얼굴에 보여. 맞죠? 그 딸 이재용 씨의 그 누나들 얼굴 보세요. 이부진, 이서진 봤죠? 그 이서연하고 얼굴 봤죠? 그 얼굴들 보면은 그 눈동자에서부터 그 머리카락이 여러분 볼 때 좀 달라 안 달라? 유난히 그 뭐 유난히 머리가 좀 특이하죠? 그리고 눈이 새까맣죠? 그리고 그 얼굴들이 다르죠? 일반 여성과 많이 달라요. 그게 전생에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복을 많이 진 자들이 그 집으로 간 거야. 맞겠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조상들이 남을 많이 먹여 살렸다는 소리야.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남의 집에 안 가요. 가려가면 자기 후손이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골라서 가려고.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장가를 안 가지고 외동아들이 장가 안 가려고 바라면 결국 남의 집에 가서 태어나야 돼. 그 동네. 그래서 서름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대로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근이도 돌아갔어. 맞아, 맞아요. 그거 이근이가 팔아가지고 한번 쓰고 죽었나? 아니에요. 이재용이 역시 그것을 그대로 대한민국 땅에다 남겨놓고 돌아가요. 맞아, 맞아.
이재용 아들 역시 그대로 놔두시고. 그럼 재산이 뭐예요 도대체? 이제 이해가죠? 일체 욕심을 버리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말이야 돈을 많이 벌어놨지 나중에 죽을 때 죽으면 그 돈을 못 쓴다고 사람들이 하잖아. 죽고 나도 그 돈을 다 쓰게 돼 있어. 자기가 재산을 수백억을 남겨놓고 죽었잖아. 그럼 그 재산을 다시 못 찾을까? 90만에 다시 태어나요 꼭. 재산 놔두고 간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재산 자기가 다시 다음에 자기가 써.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자기가 남겨놓던 재산 그대로 또 자기 앞으로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산 놔두고 죽을 때 뭐 억울하다 이래 샀는데 죽으면은 자식이 잘 간수하고 있으면 그 재산 자기 그대로 상속을 받아요. 만나면. 맞아요. 여기 영준이 꼬마. 걔가 내가 뭐라 그래서 걔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려오지. 영준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영준이로 태어난 거야. 손자로 왔어. 그 박영준이에게 내가 전생을 딱 물어봤더니 박영준이가 박영준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니 그 자기 시아버지야. 어, 그러니까 얘가 요새는 내가 그걸 알고 나는 그 아주머니가 존칭을 쓴대요. 아버님 식사 좀 하세요. 얘가 아버님 그러면 아주 기분 좋아요. 야 너 왜 그래 이러면 나한테 왜 그러는 식으로 인상을 팍 써.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이라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게 시아버지. 그러니까 얘가 박영준이가 제가 할아버지가 벌어놨던 재산이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지금 시아버지라는 그 며느리가 그대로 지키고 있어. 그럼 그게 아들이 또 지키고 있잖아. 네. 그럼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가? 영준이. 영준이가 그대로 쓰는 거야. 아, 자기가 벌어난 돈을 네. 죽어서 다시 그 집안에 오기 때문에 네. 누구나 자기가 그 돈을 또 써요.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자기 재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넌센스예요. 자기 자식이 그걸 잘 지켜주면 자기가 그 집안에 자식으로 태어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에 벌써 화이트 칼라로 태어나버렸어. 근데 안 벌어놓고 죽은 사람은 또 블루 칼라야. 이런 아버지가 아들님이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니까 거기 손자로 태어났단 말이야. 이건 일어나자마자 그냥 집구석이 그냥 완전 엉망이야. 거기서 자기가 태어날 수밖에.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너 장가가라 애 낳으라고 그러는 거야. 애를 낳아야 내가 죽을 준비가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장가를 안 가고 혼자 저렇게 빈둥대고 있으면 할 수 없이 남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 남의 집으로 이웃집으로. 어,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식을 형제들이 많이 낳으면 죽을 때 마음이 편해. 들어갈 때가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놓고 죽는 사람이 억울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 눈 감았다가 눈 뜨면 바로 또 그 집안에 후손으로 와가지고 그 재산 몽땅 다 가져. 백군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백군 가는 사람은 이 백군 가는 사람은 네. 이쪽에 물질이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네.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들은 백궁으로 가니까 지구에서는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백궁에 가면 생명체계에 기록이 돼 있어. 기록이 된 순간에 무한대 에너지가 나와. 여러분 축복을 주는 순간에 그 축복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백궁에 있는 생명체계, 하늘에 있는 생명체계 여러분 명단이 올라간 거야. 맞아 맞아. 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내려와 안 내려와. 그때부터는 하늘 자식으로 백궁 천국의 자식으로 에너지가 내려오는데 그걸 죽을 때까지 미리 받는 거야. 갑을 받듯이. 맞아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지구인들이 백궁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나? 안 돼 있어요. 기록된 자만이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레벨이 막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도 그게 가짜예요. 그 허경영 보고 가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그 나를 돌멩이라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돌멩이라고 발로 차는 사람과 같아 안 같아? 그럼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도 나는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까지 나를 미친놈이라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손해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맞죠? 알겠죠? 네? 그 중에 근데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게 뭐요? 잘못된 것이 있어. 어리석은 게 있다고. 모든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버려. 동물로 태어나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제사라든지 지나치게 천도제라든지 이런 데 매이면 되나 안 되나? 그냥 천도제를 안 하는 것보다 하면 좋아. 종교단체들이 하니까. 그러나 부모들은 그 천도제 하는 장소에서 그 밥을, 제사밥을 그가 본인이 직접 먹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할아버지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할아버지가 이미 손자로 와 있어. 그 손자가 할아버지 제사상에 가서 대추를 하나 탁 주워 먹네.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 그러죠? 야, 이놈아. 너 할아버지 제사도 안 지냈는데 대추를 집어먹어. 그러면 손자가 웃기잖아. 아니, 이게 다 내 건데. 아, 내 제사상인데 내가 주워 먹는데 뭐 어때서 그래.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 그 꼬마는 모르지. 그러나 이상하게 주워 먹고 싶은 거야. 그럼 할머니 있는지 싹 보고 할머니 안 볼 때 가서 탁 주워 몰래 제가 가서 먹어요. 그런 꼬마들이 있어. 그게 지 제사상이야. 야, 인마, 어른 제사도 안 지냈는데 너 그 무슨 버리장머리야? 이러는데 콧방귀도 안 껴요. 애들은 몰래 가서 주워 먹어. 그게 지 제사상이야. 그런 애들은 유난히 잘 주워 먹어. 지 제사상이니까 부담을 안 가져요? 어른들이 막 바쁠 때 눈치 없을 때 조그만 놈이 지나가면 잘 안 보여. 그 어른들이 뭐 큰 놈이 지나가야 보여. 애기가 지나가면 안 보이잖아. 싹 가서 그냥 지 마음대로 주워 먹네. 그게 그 제사상 주인이야. 그 제사 열심히 지내면 뭐하노? 단 예절을 갖춘다. 돌아가신 날을 기린다. 이런 뜻뿐이지. 제사밥은 살아있는 손자가 먹어야 그게 제사 지낸 거야. 아까 내한테 왔던 사람이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맏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어. 아까 맹패했죠? 맹패하고 뭐 축복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내보고 그게 참 지금까지 가슴에 끊임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딸을 낳대. 아들 죽고 나서 딸을 맏딸을 낳대. 아들이 죽어버리고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맏딸이래. 그래 그 사람 손을 이리 잡고 자 천사님 죽은 아들이 맏딸로 왔습니까? 왔대. 그 맏딸이 지 죽은 아들이야. 일주일 만에 죽은 아들이 그 뒤에 자기 맏딸로 왔단 말이야. 그래 천사 태어나니까 그게 자기 맏딸이래. 그 사람 갔나? 여기 있나? 갔어.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다음에 비로소 안정을 찾았어. 평생을 괴로웠대. 걔만 생각하면 가슴이 이름도 짓기 전이야. 그래서 나타가 죽은 아들 일어났어. 그게 맹패에 나타가 죽은 아들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놨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대. 평생. 그리고 오늘 소원 풀었대. 그래 이상하게 맞닮아 보면 그 죽은 아들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닮았다 안 닮았다 이런 건 모르겠고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니까 그건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맏딸을 보면 그 죽은 아들이 생각나더래. 그래서 오늘 그걸 확인시켜줬지. 그랬더니 얼마나 그랬더니 뭐 어디서 뭐 전도제를 해라 뭘 해야 된다 뭐 맨날 구슬 해야 된다 막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딸로 이미 와 있는 걸. 맞아 맞아요. 그 아, 딸로 와 있다니까. 그 딸이 자기가 그렇게 딸한테 잘해준대. 그 아빠가 그 딸이 그렇게 자기한테 끌 자기가 정이던데 그게 죽은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슴이 깨끗해져 버린 거야. 이해가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심하냐고. 죽은 자는 바로 그 집안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영원히 그걸 쓰게 된다는 거. 내가 내 자식한테 잘해준 게 있으면 영원히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누리게 되는 거야.